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이 첼시 부츠로 예쁘게 코디하는 방법 7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첼시 부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의 필수템일 정도로 누구나 최소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첼시 부츠는 유행을 타지도 않으면서 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코디도 보시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코디는 아주 기본적인 코디에서부터 어울리는 바지나 또 바지의 기장, 양말 등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다뤄보러 갑니다. 총 7가지 첼시 부츠 코디 꿀팁을 준비했고요. 바로 한번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주 기본적인 첼시 부츠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코디인데요.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기본 검정 티셔츠, 롤업된 중청진, 여기에 첼시 부츠를 신어주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첼시 부츠 코디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이렇게 롤업된 청바지는 보통 서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위코를 가려주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경우에는 바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진처럼 긴 양말을 착용해주셔서 노출되는 다리털을 가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양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또 벨트를 활용하게 되면 남친룩 무드를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벨트 포인트도 남친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머플러를 추가해준다면 좀 더 위트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나는 이제 검정 첼시 부츠는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컬러감이 들어가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베이지 컬러 첼시 부츠를 착용해 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스타일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약간 따뜻한 날에 첼시 부츠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코디 방법인데요. 방금 기본적인 남친룩에서 숏자켓 아우터를 추가해준 코디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첼시 부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아이템들과 다 잘 어울리거든요. 더구나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줘야 다리가 그나마 길어 보이고 비율이 살아나니까 이런 쇼트한 기장감의 자켓을 활용하셔서 첼시 부츠와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이런 남친룩 무드가 느껴지는 숏자켓은 첼시 부츠와 궁합이 완전 찰떡이니까 되게 깔끔하면서 미니멀한 남친룩 스타일 좋아하시 분들은 봄이나 가을에 첼시 부츠 이렇게 예쁘게 코디하시면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코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요즘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코트 남친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코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트랑 첼시 부츠가 또 기가 막히게 찰떡이거든요. 특히 키가 작으신 분들이 롱코트를 착용하시면 비율이 약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굽이 있는 첼시 부츠를 신어주시면 키도 커지면서 비율도 살아나고 또 코디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업되기 때문에 코트 착용하실 때 이런 첼시 부츠 활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남친룩으로 옷을 입을 때 진짜 웬만하면 첼시 부츠 착용하거든요. 추천드릴게요. 바로 다음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번에는 좀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첼시 부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첼시 부츠도 사실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무난하고 코디하기 쉽고 호불호 없는 게 블랙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블랙 색상은 너무 많고 사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검정색 첼시 부츠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도 대중적이라서 본인이 이제 좀 색다른 컬러감의 첼시 부츠를 찾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가 이런 베이지 컬러거든요. 베이지 컬러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블랙 진이나 이런 기본 청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매치가 좋아서 누구나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첼시 부츠로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꿀팁은 바로 첼시 부츠는 앞에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롤업된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첼시 부츠를 착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우터나 상의가 아니고 팬츠거든요. 바지가 첼시와 맞닿기 때문에 그 실루엣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중 가장 호불호가 없는 바지 기장감이랑 핏감이 이런 슬림하고 발목을 약간 덮어주는 기장감, 롤업했을 때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10부 정도 기장감으로 착용하시는 청바지를 약간 롤업해주시면 첼시 부츠와 이렇게 자연스럽고 잘 어우러지게 매치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이번에는 레귤러한 청바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롤업하는 청바지는 개인적으로 별로고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레귤러한 핏감의 청바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롤업을 안 한 상태로 첼시 부츠를 자연스럽게 덮어주면 좀 더 미니멀하고 정돈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요즘은 저도 첼시 부츠를 활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드가 느껴지게 코디하는 편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보시는 것처럼 첼시 부츠와 크림진의 조합, 이건 뭐 니트와 슬랙스의 조합 같은 꿀조합이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찰떡궁합이라서 크림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첼시 부츠 필수로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만 평소에 좀 데이트나 소개팅 중요한 약속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셋업으로 착용하실 텐데 셋업을 입어주면서 키는 또 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첼시 부츠를 추천드릴게요. 이때 정말 주의하실 점은 셋업을 활용하실 때는 바지 기장을 약간 길게 빼셔서
밑단의 첼시부츠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업 자체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데 숏한 기장감의 바지를 착용하면 첼시부츠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서 셋업보다 첼시부츠가 더 눈에 튀어서 그게 메인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첼시 위코를 덮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첼시 부츠 좀 예쁘게 활용하는 방법 7가지를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